상대 배우로부터 받은 표정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, 말씀해 주신 거는 그냥,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부부. 네네. 아, 네. 그거는 진짜, 예, 놀라운 경험이에요. 지금 촬영장에서 촬영했는데 집에 가면 또 있고.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래서. 좋았어요? 네네네. 네. 그리고 촬영장에서 못했던 얘기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네. 엄청 힘이 되고. 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그냥 그 얘기를 또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24시간 일하는 느낌? 행복? 너무 좋겠어요. 상현 씨 답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. 其实我更大的感受是因为这是第二次合作，除了优米之外，我也是第二次跟导演合作。我觉得最大的差别应该是更熟了。第二次合作，而你要说到，就我们俩都属于是三句不离本行的人，反正经常。 一聊都是聊一些电影啊、角色啊、人物啊，其实都会。他也是一个工作狂，而且他的工作非常的细致。我也挺矫情，天哪，这太难翻译了，对不住。所以我们俩就是工作，就是能工作到一起去，那个还挺幸运的。如果说换一个人，我估计。 우선 그 유미 씨처럼 저도 감독님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.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작보다 더 익숙해졌다는 것이겠죠.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저나 감독님이나 둘 다 대화를 할 때마다 일 얘기밖에 안 하는 좀 스타일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할 때 영화 이야기, 캐릭터 이야기, 인물 이야기 주로 하는 편인데요. 감독님도 워커홀릭이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. 저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엄청나게 꼼꼼한 사람이라 같이 일할 수, 저희가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게 잘 맞아서 큰 행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른 사람이 저랑 같이 작업했으면 그 사람 꽤나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